Thank you.자, 오늘 식신격 들어갑니다. 자, 식신격이 성격이 되려면, 격이 만들어져서 성격이 되려면 성격대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재성을 쓴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식신생재격이라고 해요. 생재. 식신생재라고도 하고, 식신생재는 식신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재성이 있을 때 식신정재라고 하고, 식신 바로 옆에 재성이 없고 그냥 투감만 되면 식신투재격이라고 해요. 재가 투감됐다 이 말이에요. 자, 식신격이 재성을 용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생한 것은 나를 지켜준다. 즉 말하자면 일간이 생한 게 식신이잖아요. 일간이 생한 식신이잖아요. 일간이 생한 식신은 일간을 지켜준다. 일간을 어떻게 지켜줘? 일간을 공격하는 게 뭐예요? 일간을 공격하는 게 무슨 재성이야? 관살. 일간을 공격하는 건 관살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편관이에요. 편관. 그죠? 정관은 일간이 똑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고 방향을 제시주는 게 정관이지만 편관은 가서 그냥 두둑이 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편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식신. 음량이 똑같아. 자, 갑목일간의 식신이 뭐예요? 병환대. 갑목을 공격하는 게 경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경금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병환대. 그래서 길격이 성격이 되는 요소 중에 길격은 전부 다 격이, 길격은 자기가 생한 거는 다 용신이 돼. 자, 자기가 생한 게 뭐야? 길격이 우리가 재성, 정관, 정인, 그 다음에 식신, 이렇게 길격인데. 자, 재성이 생한 거는 뭐, 재성이 생한 거는 관살이잖아. 그죠? 관살. 그러면 제가 제일 겁나는 게 비경급제거든? 네? 그걸 관살을 지켜준단 말이야. 자, 관성이 생한 거는 뭐야? 관성인이잖아. 인인데, 정관, 편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식신상관이란 말이야. 그죠? 그걸 인성이 지켜줘. 자, 인성이 생한 것은 뭐예요? 비겁이잖아. 비경급제. 비경급제인데 인성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재성이야. 재성을 이 비경급제가 지켜준단 말이야. 응? 응. 자, 그 다음에 식신이 생한 게 재성인데, 식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성이야. 이거를 제가 거꾸로 지켜준다. 그래서 길격에서는 전부 다 격이 생한 게 다 용신이 돼. 격이 생한. 격이 생한 것은 다 용신이 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길격에서 용신 하나 잡아서 다 이제, 그죠? 길격에서는 격이 생한 게 다 용신이 되고, 흉격에서도 격이 생한 게 또 다 용신이 되니까. 왜 그럴까요? 흉격에서. 자, 흉격에서 기기상에 또 왜 용신이 됐냐. 재관인시, 그 다음에 살, 상인, 효인, 이건 탈란인자예요. 그 다음에 이걸 효 대신에 급제, 급인이라고도 써요. 급제. 예? 자, 그러면 편관이 생한 게 인성인데, 이걸 왜 용신을 쓰느냐. 이때 용신을 자기 생각은 얘를 지켜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 이 흉한 놈은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흉한 놈은 힘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길격은 자기가 생각해서 용신하는 이유는 자기를 지켜달라는 의미고, 흉격은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예? 그래서 살의 힘을 빼서 인속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살인상생이 되는 거예요. 자, 상간의 힘을 빼서 재성으로 간다. 예? 그 다음에 인성의 힘을 빼가지고, 인성의 힘을 빼서 비겁으로 간다. 급제의 힘을 빼서 식성으로 간다. 예? 자, 그럼 양인도 마찬가지, 양인도 힘을 빼서, 양인이 뭐예요? 양인이 비경급제잖아요. 그죠? 비경급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식성으로 간다. 그래서 이 원칙을 이해하시라니까, 항상. 식신격은 무조건 재성이 있으면 재성부터 먼저 생해지다. 나를 지켜주는 우승이야.
어머니도 남편보다 자식을 더, 엄마, 여자들도 말이야. 남편 위하지 않아요. 자식을 더 위하지. 똑같아. 뇌를 지켜주는 무슨이야? 그러면 식신격에 재성이 있는데 평단이 같이 있어. 바뀌기. 평단을 재산을 안 해. 이것이, 이거 다 생활이 바빠가지고 재산 안 해. 바뀌기. 좀 이따 바뀌기 얘기하는데. 자, 두 번째. 식신격에 또 중요한 일은 일간을 보관한다. 재살. 그죠? 재산하려면 뭐가, 뭐, 용신이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간이, 평간. 이게. 자, 그 다음에, 양일간은, 양간. 양간은, 식신이 뭐하고 활용하냐 하면, 증간하고 그래요. 증간과 합한 경우. 자, 음간. 음간은 뭐하고 합하냐면 정인하고 합합니다. 정인. 이거 인수라고 해요. 인수. 자, 양간을 볼게요. 간목일간이 식신이 병화인데 간목의 정간이 신금이야. 그래서 이게 합을 한다. 자, 을목일간이 식신이 정화인데 을목의 인성이 뭐예요? 임수다. 그래서 정인하고 합을 한다. 식신격의 식격이 양일간에 정간하고 바로 옆에 붙으셔야 돼. 떨어지면 안 돼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붙어서 합을 하는 경우는 이것도 성격이다. 이것도 성격. 자, 네 번째로 갑 을목일간이. 자, 가을목이 4, 5, 6월. 이 여름이라는 얘기예요, 여름. 예? 예? 여름. 여름에 태어나서, 4, 5, 6, 월에 태어나서, 화가 치열하게. 사주가 화가 많아. 화가 치열하네. 식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성이에요. 예? 가을목이 갑을목의 식신이 뭐예요? 식신, 갑을목의 식신이 병정화잖아요, 그죠? 병정화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임계수란 말이에요, 그죠? 예? 임계수화가 치열하면, 인성을 놓습니다, 인성. 임계수. 이거 인성이 있어도 성격.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 조 때문에 그래. 조 때문에. 여름에 목일간에 불타, 목이 불타, 분목된다 그러거든? 나무가 불타고 오르면은, 이걸 일단은 나무를 살려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인성을 용신한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있어요. 이 경우에서는 인성이 강하면 안 돼. 인성이 식신보다 강하면 안 돼요. 근데 강해질 수가 없어. 왜? 가을목이 4, 5일에 태어나서 화가 치열하다면은, 이게 수가 거의 빼짝, 수가 많았다는 얘기거든? 이때는 아무리 수가 많이 와도, 많이 올 이유도 없지만, 이때는 성격된다. 이때는 박격으로 식신이 깨져도 박격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을목 일간이 자 자기 계절 인묘진월에 태어나서 천간에 병정화가 투관되면 이걸 갖다가 목화통명이거든, 목화통명. 이게 성격이에요. 아주 좋은 성격. 자, 여섯 번째, 경신금 일간이, 경신금이 자기 계절이 언제냐면은, 신유술월이잖아요, 그죠? 신유술월생. 태어나서 뭐가 천간에 나타나 임계수 임계가 통하면 이걸 갖다가 금백수청이다 금백수청 이게 중국 고전에 보면 뭐라고 금백 상합이라고 그래 상합 서로 상합 상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상합이나 금백수청이나 뭐 같은 말 자, 이때는 용신이 없어도 성격이에요. 용신. 격만 있어도 성격이다. 격만 있어도. 네.
자, 그 다음에 경신금 일간이 자, 해자축골에 이 겨울 지났다는 거예요. 예? 겨울 해자축골을 쳐요. 겨울 지 이거는 뭐냐면 조가 시급해. 이게 쇳덩어리가 자기도 찬데 겨울에 태어나면 이거 차가워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 이때는 관사를 이용한다. 관사 정말한 정관도 필요하고 평관도 필요. 관사를 관사 있어도 성격인데 이왕이면은 정관에 있는 것보다는 평관에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정관 정관이 있으면은 정관은 깨잖아 식신이죠. 정관을 깨는데 평관은 제거돼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평관이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큰 틀에서 지금 이 구구절절 뭐 써놨는데 구구절 큰 틀에서 이 범위에서 다 들어갑니다. 빠진 게 내가 볼게요. 식신기관 생제가 우선이라고 했어. 자기를 보호해주는 게 최우선으로 친다. 자, 그래서 재성을 치용한다. 그래서 식신생제격 됩니다. 식신투쟁격이라고 하고, 단, 관살이나 인성은 없어야 된다면, 인성은 없어야 된다는 걸 빼세요. 인성 있을 때. 관살은 없어요. 편관이 식신이 재산하고 있는데 식신이 재산하고 있는데 재성이 나타나 버리면 재산 안 해. 재산 안 해. 안 하고 그냥 식신 생제해버려. 그러니까 일간이 얻어 터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편관 식신 재살격 이때는 재성이나 인성이 없어야 된다. 인성이 있어도 됩니다. 인성 재성은 없어도 되고 재성이 있으면 안 되고 인성은 인성이 식신을 누르면 남는 게 뭐예요? 간살하고 인성만 남잖아. 이때는 살인상생으로 넘어간다. 자, 재성이 있어도 월간에 있지만 않은 성격이다. 월간에. 즉, 이 경우는 제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 제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성격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를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재성이 월간에 있으면은 식신하고 편간은 연간하고 시간에 둘 중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식신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편간을 생하는 구조가 되고요. 예? 통관 구조. 자, 예를 들어서 강목일간이 재성이 어떻게, 무토가 옆에 있는데, 재성이 옆에 있는데, 여기에 식신이 있어, 병화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경금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있을 경우에는, 이게 재성이 가운데 있음으로써, 재성이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냐? 화생토, 토생금 해가지고, 이게 편관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재성이, 무토가 월간에만 있지 않으면, 무토가, 자리가 바뀌었다고 치면, 자, 자리를 바꿔볼게요. 병화가 있고, 여기 무토가 여기 있으면, 이 병화는 이 재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관과 합원하는 경우, 성격된다 그랬어요? 이때는 부귀합니다. 식신격이 정관하고 합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한가답해. 나중에 여기 예문이 있는데 식신이 정관하고 합원한 사주 중에 정일번 씨가 있어요. 정일번. 이 정일번이는 자기 대통령 말로는 다 해본 사람이에요. 6.25 때 서른 몇 살 때 육군 참모 총장도 했지요. 국회의장 했지. 국무총리 했지. 뭐 다 해봤지. 뭐 대통령 아니고 다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일관계 정인하고 합원한 경우 이때는 정관하고 합원한 것보다는 훨씬 못해요. 그렇지만 성격이야.
시절에 빠졌구나. 자, 여덟 번째 하나 빠졌어요. 기식시설. 이걸 뭐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떠냐면은 식신이 이때는 재성이 없어야 돼요. 재가 있으면 안 돼요. 재가 있으면. 재가 있으면 인성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하고 살인상생, 이 살인상생하는 거거든요. 살인상생. 살과 인이 서로 상생한다. 이때는 재가 있으면 안 돼요. 재가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식신이 약하거나, 식신이 약해가지고, 식신이 약하거나 격이 지지에서 이루어졌을 때, 지지에서 이루어졌을 때 자신이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기식치사로 간다. 노무현 대통령 사주가 기식치사야 돼요. 더물어 기식치사. 자, 이때 식신이 천간에 투간되면 안 되는 걸로 일단 돼 있어요. 천간에 투간. 식신이 지지에서, 격이 지지에서 이루어져요. 지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요즘 임상을 해보니까 격이 투간돼도 기식치사를 역할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확실하게 내가 확신을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다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일단은 원칙은 기식치사는 격이 지지에서 이루어지고 천간에 재성이 없어야 되고 천간에 편간하고 정간이 있어야 돼요. 정간이 있어야 되고 간살 편간하고 편간이나 정간, 정관, 편간. 그 다음에 인성이 있을 경우에는 성직된다. 그게 인성, 편간만 있어야 성직된다 되어 있는데, 그 인성, 편간, 정간도 들어가요. 자, 사주 전체에 재성이 하나라도 있으면 탁득인데, 꼭 그렇진 않아요. 천간에 투가 만들면 돼요. 천간에 투가만. 자, 금수식신격은 조 때문에 정간화가 있어도 성립된다. 이게 어디가? 이게 금수식신격이에요, 이게. 금수식신격. 이거는 조 때문에 관사를 채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간하고 식신이 같이 통한되버리면 바뀌게. 투관이야. 정간이 투간이 되고, 식신이 투간이 안 되면 좋은데, 정간이 투간되고, 식신도 투간돼가지고, 같이 서로 그걸 해버리면, 그때는 바뀌게. 자, 인성이 있는데, 식신격에 인성이 있는데, 제가 같이 나타나서 인성을 깨버렸다. 그러면, 부귀합니다. 그것도 내나 마찬가지. 지금 식행은 식신격에 인성이 있는데 재성이 있는 경우 이때도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때 여기 식신에 재성이 있을 때 이때는 인성이 있어도 성격이다. 인성이 있어도 성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0번에 보면 그 식신격에 재나 편간이 없으면 비난하나 재나 편간 때문에 발복한다. 이거는 뭐 성격 요인하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식신격에 격만 있으면 가난해. 근데 대운에서 편간 운이 오거나 재성 운이 오면 이때가 대반해버려. 그때는 막 끝내주지. 뭐 그 나름대로 인생에서 아주 끝내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가을에 태어난 금일간과 봄에 태어난, 이게 뭐냐면, 가을에 태어난 금일간, 경신일간, 이 말입니다. 경신일간이 신유수를, 가을이잖아요, 가을. 봄에 태어난, 인묘진에 태어난 목일간이 천간에 화가 통한되면, 병정화가 통한되면, 목화통명, 금대수청으로서 이때도 사주가 아주 좋습니다. 자, 목화통명, 금대수청은 자기 계절 외에는 목화통명을 보지 않습니다. 금백수촌을 보지 않는다. 자기 계지는 뭐냐? 목일간이 인묘진년에 태어나야 되고 사오미율에 태어나가 화가 통한됐다. 그 목화통명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경신금이 신유 수렴에 편하게 되고, 경신금이 해자축으로 태어나서 수가 통한되고, 이거는 조가 안 맞아가지고 사주 배려버렸어. 안 돼. 더 안 좋아요. 자, 밑에 뭐, 구구절절, 뭐, 금침수탕,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겨울에 태어난 금이 화를 봐서 식신 재성되면은 아주 조후용신과, 그 다음에 격궁용신이 어우러지면서 더 경이 높아진다. 자, 여름에 태어난 감옥은 술을 보아서 상감되니, 이건 상감되기는 지우세요. 상감되기. 여름에 태어난 감옥은 술을 보아서 이건 지우세요. 그건 상감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그럼 밥경은 어떻게 될까? 식신경에 인성이 나타나면 이 식신을 깨버리기 때문에, 깨버리기 때문에 박격이 옵니다. 자, 식신 재산하는데 재성이 있어. 박격. 자, 그 다음에 기식치사라에 재성이 있어. 이 재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 없어야 된다는데 나타났다 그러면 박격이에요. 없어야 되는데 나타났다는 박격. 자, 식신격에 정관이 나타난 경우는 바로 옆에 붙지 않으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않으면은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바뀝니다. 단, 양간일 경우는 제외, 여기 정간이 나타난 경우 해가지고 양간의 경우는 제외라고 써놓으세요, 양간. 양간은 왜 제외냐? 양간은 식신하고 정간하고는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의 관계.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못해. 자, 보세요. 갑목일간이 병화가 식신인데, 신금하고 붙어있으면 아주 좋은 사주인데, 떨어져 있다고,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둘이는 합을 한다는 개념이지, 서로 극한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병화가 신금을 절대 못 날립니다. 절대. 정화는 신금을 그냥 날려버리거든? 정화는 신금을. 그런데 병화는 신금을 절대 못 날린다. 왜? 서로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지 그거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식신재살에 재성이나 인성이 나타나는 경우. 식신재살에 재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합격인데 인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지우세요. 꼭 그렇지는 않아. 자, 여름에 목일간이 화가 치열한 경우에 왜 인성이 나타나면 그냥 박격이에요. 여름에 목일간이 화가 치열해야 치열한 경우 왜 인성이 나타나면 박격. 자, 식신 제사를 하는데 편의를 만나면 제사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비난하거나 요절한다. 자, 이것이 식신격 성격 바뀌어. 자, 이 테두리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를 감면하시면 돼요. 자, 격이 나오면 성격되냐 바뀌었냐를 반드시 용신은 어디 찾아야 했어요? 용신은 천간에 찾아야 했어요. 천간에 지지에서 찾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지지에서 찾아도 될 때는 용신이 지지에서도 용신이 될 수 있는 조건 삼합할 때. 이거는 반합도 돼요. 반합. 그 다음에 지지에서 방국을 형성할 때. 이때는 지지라 하더라도, 층간에 동해속으로 온다. 동해속으로 온다. 그래서 층간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식신격의 희기, 어떤 때 좋고, 어떤 게 나쁘냐. 우리가 길신과 흉신이 있고요. 희신과 기신이 있어요.
필신과 흉신은 이거는 절대적 개념이라고 했어요. 항상 재성은 필신이야. 재관인식은 필신이야. 이 살상호의는 흉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 개념이고 내 사주에 적용을 시켜봐가지고 내 사주에 적용을 시켜봐가지고 평간이라 하더라도 내 사주에 들어와서 좋은 역할을 하면 그게 희신이에요. 이거는 상대적 개념. 근데 아무리 길신이라 하더라도 내 사주에 들어와서 나쁜 역할을 하면 흉신이에요. 아, 저 흉신은 기신. 상간 폐인을 하고 있는데 인성을 깨는 재성이 들어오면 그건 흉신이에요. 아, 기신이에요. 그래서 시신띠의 희기라는 것은 어떤 때 좋고 어떤 게 나쁘냐 이걸 이제 설명한 거예요. 자, 식신은 재성을 생하고 실사를 제어하여 일간을 보호함으로 길신이다. 대표적인 길신이에요. 자, 식신적으로 잡았을 때는 우선 재가 있나 없나 잡아야 돼. 재성이 있는가. 그래서 식신격의 다음 목표는 뭐냐? 생재예요. 재를 생하는 거예요. 재성은 결과물이에요, 항상. 재성은 결과물.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자, 식신격은 일간도 강하고, 식신도 강하고, 재성도 강하면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이러한 구비 조건을 갖추면 부귀는 틀림없다 했어요, 부귀는. 부귀는 틀림없고, 복과 수를 누린다. 자, 최악의 운이 오더라도 큰 고비 없이 넘길 수 있다. 이랬어요. 자, 이 사주는 월지 자체는 식신이에요. 월지 자체는, 그죠? 월지 자체는 지금 식신격이라고 해놨지만, 여기 합을 하면서, 묘미 합을 하면서, 자, 해월을 겹쳐볼 때,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잡으라고 했어요. 여기는 해월 무토는 이게 무토가 힘이 있을 때 잡고 이게 힘이 없으면 못 잡아요. 자, 그래서 이 사실상은 이 물지 자체는 식신이라서 내가 식신끼리 넣어놨는데 실제는 이 사주는 정제적으로 굴려요. 정직하게 정관이 있어. 정관이. 네. 이 사주는 일관도 강합니다. 일관이 근록에 통근했어요. 격도 강해요. 삼합 해가지고 격이 강해. 용신이 좀 약해. 정화가 물 지지에 뿌리를 박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재성이 정관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관. 이 재격에서, 나중에 재격도 합니다만, 재격에서 격이, 재성이 정관을 생각하면 아주 부유합니다. 아주. 그래서 동양 최대 부자라고 일컬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석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석순사주가 그래요. 석순사주가 제가 재격인데, 재성이 정관을 생각해요. 이 석순이라는 사람은 첫천만 100명이 넘다고 해요. 첫천만. 네? 첫천만 100명이 넘었으니까 이거 뭐 롯데 신격군은 4명밖에 안 되는데. 응? 롯데 신격군은 4명밖에 그 당시는. 자, 식신격에 재성이나 칠살이 없고
특징기계 재생이 체제는 오로지 일간의 기운만 빼앗는 살아가는 작용만 한다면 비난할 수 있습니다. 시신기계 재생이나 칠살이 있으면 아주 큰 끝내기. 재생운이나 편간운에 불을 축적할 수 있다. 이때는 아주. 자, 식신기계는 정관과 정인을 좋아한다. 그러나 식신과 정인의 합은 무방하지만, 정인이라 합이 안 될 때는 서로 방해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합이 안 될 때는. 그것도 크게 의미는 없고, 그것도 찍었어요. 지금 저희 책이 있어? 저희 책이 없지. 없어요? 제 책이. 없어요? 이게 이제 교재를 찾아 계속 보완을 하다 보니까 재본할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틀려. 재본할 때마다. 여기서 경술일주, 경술일주 한 분 계신데. 자, 이사주가 금수식신증입니다. 경금이 해자축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해자축으로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관상. 정, 이 화가 있어야 조화가 되죠, 조화. 자, 자중 임수가 통한돼가지고 여전히 식신증인데, 식신이 증강을 뭐 딱 하고 있어. 그리고 또 남긴 게 또 증강을 남겼어. 이런 사람들은 관운이 끝내줍니다. 하부라고 남은 게 길신이 남으면 더 좋고, 에? 흉신이 남으면 조금 돼. 근데 길신이 남으면, 길신이 남으면 재관인식이 나오면 아주 좋다는 거죠. 좋은데, 이 경술은, 이 여자는 별로지만 남자는 좋아요. 개강이라. 남자 개강은 좋은 거예요. 여자 개강은 별로 안 좋은데, 남자 개강은 좋은 거예요. 자, 이 사주가 정일근씨 사주입니다. 자, 양간식신은 정간과 간함을 하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음간식신은 정인과 간함을 하는데, 식신계에서는 간함을 해도 무방하다. 격이 묶이는데, 그래도 괜찮다. 이게. 다른 격에서는 경, 근데 정관격에서 식신하고 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뀌게 요 정관격은. 식신격에서는 정관하고 합을 하면 성격인데, 정관격에서는 격이 묶여버리면 안 돼. 정관이라는 거예요. 지존이야. 임금님이 손발 묶여가지고 꼼짝 못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래서 정관격에는 격이 묶이면 바뀌기인데, 식신격에서는 정관하고 합을 하면 아주 좋은 사주가 됩니다. 오히려 길경사가 생긴다. 그러나, 정관격이나 정인격의 경우에 일간에 식신이 와서 간함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 정인격에서도 일간하고 식신하고 합을 할 수 있어요. 정인격의 응간은 합을 하고 남은 게 식신이 남으면 좋은데 식신이 안 남으면 별로예요. 자, 재성이 없고 편관과 인생이 나타나 살인상생의 격국을 이룬다면 대단히 좋은 명조가 된다. 이거는 기식치사죠. 자, 신금 식신이 여기 충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신이 격으로 써먹지를 못해. 천간 구조를 딱 보니까 인성하고 편간이 통한됐어.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기식치사 사주입니다. 식신을 버리고 인성과 편간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 이 기식치살은 남자는 좋은데 여자는 조금 별로예요. 여자는 말이에요. 기식치살 사주는요, 여자 기식치살은 자식을 안 돌봐, 자식. 네?
자식을 안 돌보고 남자를 밝혀요. 도화도 없는데 남자가 밝혀요. 왜 그러냐? 여자한테 시키는 거예요. 자식이잖아. 예? 이 기자가 버릴 기자거든? 내다버린다, 이 말이야. 뭘 내다버린다? 식신을 내다버린다. 식신 내다버리고, 치한다, 뭘 치하느냐? 살을 치한다, 이 살. 살이 남자 아니야, 여자. 예? 도화가 하나도 없어도, 막 남자 밝혀요. 남자 밝히고. 대체적으로 이혼해. 여자 기신 집사는 이혼해. 자, 인성이 없더라도 재성만 없으면 식신재살의 기한 명조가 된다. 자, 술중 무토가 통한돼가지고 여지 없는 이사주는 식신기. 식신기 무조건 재산했어, 이거. 이것도 재산했어, 이것도. 인생이 없더라도 그만 또 의미가 없네. 그냥 식신재살 격국이라고, 식신재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자, 식신 재산의 격국이 재승이 나타나든 식신 생재의 격국에 칠살이 나타나든 모두 안 좋다. 그러나 이때 합살이 되면 둘 다 식신 생재로 돌아갈 수도 있고 식신 재산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대단히 좋은 명조가 된다. 또한 대단히 부귀하는 명조가 된다. 합살이 아니라도 재승이 재산을 방해만 안 해도 좋은 명조로 선택된다. 자, 유중신금이 투관돼가지고 이 사주는 여지 없는 식신격인데요. 식신격인데 이 을목이 일간을 공격하는 이 편간이 있는데 이게 개수가 여기 있고 신금이 여기 있으면 합격이에요. 아까 내가 설명드렸죠? 재성이 가운데 있으면, 이 재성이 가운데 있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식신이 재성을 정하고 재성이 편간을 정하는 문제가 돼가지고 편간이 더 낫죠. 그런데 이런 구조, 이와 같이 식신이 월간에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재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겨울에 태어난 금수 식신격은 조가 시급하기 때문에 간살인 살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름에 태어난 목화 식신격은 신앙하기만 하면 조가 시급한 건 아니다. 목화 식신격은 조가 시급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금수 식신격이 조가 시급해요. 자, 사중 기토가 통한데 올랐어요. 아, 사중 기토가 아니에요. 사중 병화가. 그래서 여전히 식신기에 재성이 있어. 재성하고 또 화까지 있어요. 자, 여름에 태어난 목일간이 화가 치열해도, 화가 뭐 치열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런 경우는 조가 시급하다고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재는 없는데
해중 을목을 을목 해묘미 합으로 봐가지고 이 사주는 월지 급제격이 안 되고 월지 급제격이 안 되고 이 사주는 식신격으로 가요. 식신이 제사한다. 제사라고 정관하고 합을 해서 정관을 하면서 참 좋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괴물이, 괴물 물이 춥잖아요. 그래서 이 오화가 이게 조용신이 되는 거죠. 내 친구 때, 그래서 중견기업에 상무이사 하고 나왔어요. 상무이사. 자, 식신격은 인성을 끌이지만, 여름에 태어난 목화신신격으로 조열하다면, 여름에 태어난 목화신신격이 조열하면, 인성으로 조우를 맞춰줘야 된다, 이거. 인성이 있어도 좋은 명령이 아니라 조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인성이 식신보다 강하면 안 되고, 식신보다 하여튼 조용신을 쓸 때, 내하고 격하고 상극되는 조용신을 쓸 때는 반드시 격보다 강하면 안 돼. 격보다 약해. 강하면 안 되고 편인이 나타나면 안 된다. 인성을 써도 편인이 나타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말보다 그냥 이거 편인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말은 지우세요. 그냥 지우시고. 편인이 나타나도 되는데 약하면 돼. 자, 일간이 약하고 식신이 많거나 상간이 혼잡되는 것을 끌이는데 이렇게 되면 길성으로서의 식신보다 흉성으로서 상간의 흉한 작용이 더 나타나요. 쓴길머리가 있다니까. 자, 식신이 상간으로 변질되었을 때는 인성으로 상간을 제거하거나 양간의 경우 편인이 상간과 합을 하거나 음간의 경우 편간이 상간과 합구해야 좋다. 그래서 길격은 혼잡되면 별로예요. 혼잡되면. 흉격은 혼잡돼도 상관없어. 편강격에 정관하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강격에 편강은 큰일 나. 그래서 길격은 혼잡돼도 상관없는데, 흉격은 없어요. 교재였는데 이런 사람이었어. 이사주는 해중 간목이 포함되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식신격인데, 그죠? 식신격인데 상관이 또 같이 포함됐어요. 이게 격인데, 격은 식신격인데 상관이 또 포함되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혼탁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는 합을 못 해. 편간일 경우는 합을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식신격이지만 이 사람의 마인드라든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상관의 기질이 나타나요. 이 상관의 기질이 나타나요. 식신 기질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상관 기질이 나타납니다. 이 양반이 과거생이면 60 넷이죠? 셋인가? 이 양반이 농사 짓다가 말이에요. 예? 네? 지금 상간이 투관됐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상태에서는 파격으로 가야 돼. 격은 이거지만 이 기질이 나타나면 상간이 통제가 안 되면 파격이에요. 네? 그럼 농사 짓을 수밖에 없지. 짓다가 무토대원이 와가지고 있지. 이 무토대원이 있다고 왔는데 무토가 뭐예요? 편간이잖아요.
농사 짓다가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 공부를 했냐면은 서점에 가가지고 네? 서점에 가가지고 공무원 시험 책을 사온 거야. 공무원 그것도 어렵다는 검찰 네? 검찰직 공무원 책을 사와가지고 학원 한 시간도 안 가고 있잖아요. 독학을 해가 했다니까. 응? 머리는 좋거든. 상관 치킨한탕 머리는 비싼단 말이야. 운이 안 오니까 이게 안 되다가 여기 와서 예? 뭐 검찰직 가가지고 뭐 끝내줬지 이때 뭐 어? 이때 검찰직 옛날 그 당시에 이 양반 이 당시에 서른 몇 살, 뭐 몇 살 이때니까 그때 그 당시가 말이지 그 당시 뭐 박정희 시대 정도 되나? 전두환 시대 되나? 뭐. 응? 얘 꺼내줬지 기토대원 왔어요? 기토대원? 이게 뭐예요? 정관이잖아 정관이 깨져 정관이 감독한테 학교 될 것 같아도 얼목이 깨버린다고, 얼목. 예? 정당은 하여튼 웃기면 안 돼. 들어오면서 웃겨도 안 되고 깨지도 않는 거야. 그래, 이 표기 와가지고, 검찰 12년인가 13년 근무하고 뽑혔었다니까. 이 정당이 깨지면 되는 거요. 그 좋은 직장은. 예? 20년만 하면은 법무사 자격증도 줘요. 검찰직,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냥. 나올 수밖에. 애가 나오고 싶어서가 아니고,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딱 만들어지면, 또 없었다니까. 그리고 계속 혼났어, 계속 지금. 그런 사람에서 왜 합의 안 되고, 이거요? 기토가? 네. 자, 기토가 합을 하려고 하면, 을목이 충을 하려고 붙들는 거예요. 을목이 세. 예. 그럼 결국은 합을 못 하면 충을 해. 이게 을목이 있으면 여질 차별을 하죠. 그러니까 합을 해도 안 좋은 거야, 정관이. 정관이라는 거는, 운에서 들어오면서 묶기도 안 되고, 깨지도 안 되고, 정관은 홀로 편안해야 돼. 편안해야 돼. 을경합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을경합은 일간을 사이에 두고 이런 경우는 예, 이런 경우는 애매해요. 이게 만약에 경금이 예를 들어서 편간일 경우는 합을 해요. 편간. 편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이 잘 안 된다고 보셔. 편간이요? 예, 편간. 편간을 제외하는 거는 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간목이 투가 안 되고 을목이 되고 상간편이거든? 끝내주잖아요. 근데 이게 격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해중 감목이 우선이지, 해중 을목, 즉, 해중 을목이, 을목은 이게 지장 안에 없잖아요. 통금만 할 뿐이지.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한 거야. 이런 사주들이. 네? 내가 잘 알아. 내가 이 양말 잘 알아.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때 와가지고 뭐 건물 짓느라고 뭐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돈 좀 이렇게 좀 좀 할 사람 이렇게 모아가지고 건물 짓는다는 게 그게 내 돈만 가지고 지으면 문제가 없는데 연 몇 명이서 하다 보면 이해관계 얽히고 개 난리치고 뭐 중간에 돈 넣기로 했는데 안 해버리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그냥 결국은 싹 다 날아가 버리지 내가 짓는 거니까 그게 문제라고 뭐 이러니까 그냥 간도수 경제운이 와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예, 경제운이 오면 그렇게 하면 하죠. 하고 해도 식신격에 경만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하면 하죠 여기서. 해도 경금이 남아 있는데 그럼 결국 경금 이걸 날리게 돼. 네. 이게 날리든 결국은 이게 이거 이제 달라 들어오는 거는 위치가 정해지게 안 되면 합을 해요. 경금이.
운에서 들어오는 건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합을 해. 합을 하는데 여기 이 상태도 파기. 시시끼 인성이 나타나면 파기. 자, 신검으로 오면, 뭐, 간목도 때리고, 을목도 때린단 말이에요. 이때도 파. 그래서 임계와 임계로. 이때는 뭐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상태지. 특별한 경우의 변화가 없이. 이때도 뭐, 결국 파경이나 마찬가지. 상관이 안 나타나면 되는데, 상관이 나타났습니다. 시신적 활용부까지 하고 좀 쉬었다. 자, 시신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나 더 있네. 자, 식신이 천간에 투관되지 않더라도 월지 중심으로 지지 삼합이 되면 식신적인 형 투관이 안 돼도 삼합을 형성하면 된다 그랬어요, 격이. 자, 식신격 중에서 금수식신격은 최상격, 그 다음에 목화식신격, 이게 이제 금수식신격은 금벽수청, 그 다음에 목화풍명. 나머지는 뭐 순서 필요 없이 그냥, 나머지는 별로인데, 별로라기보다도 최상은 못 알아뿐이지. 목화풍명이나 금벽수청만큼 못할 뿐이지, 식신격도 나머지도 격만 잘 갖춰주시면 다 잘 보자고, 상류처. 자, 식신이 전제하면은, 우리가 고위직이 되고, 뭐, 공직에, 고위공직자가 되고, 이런 거는 관살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격만 습격 때문에 다 된다 그랬어요. 정관이 하나도 없어도, 편관이 하나도 없어도, 고위공직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신 생제끼기 되면, 공직에 나가도 그 사람은 고위직이 됩니다. 자, 식신격에서 우선 재성을 취하는데, 운에서 재성을 무력화시키는 견딜만 하지만, 운에서 재성이 깨지는 건, 길격에서는 용신이 깨지면 상관없다 그랬어요. 상관없다기보다는 좀 용신이 물론 안 좋지. 그렇지만 운을 쓰질 않는다. 격이, 길격은 격이 안 깨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깨지는 거는 견딜만 하지만, 식신이 무력화되거나 형충극 상관과 혼잡되면 견디지는 못한다. 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격은 무조건 격을 살려놓고 봐야 되고, 흉격은 무조건 용신이 살려놓고 봐야 돼요. 흉격은.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이 사주가 금수식신격이에요. 네? 자, 금수식신격은 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화가 두 개가 되죠. 더군다나 정관과 편관이 같이 떴는데 이사주는 이걸 조용신 때문에 두 개 다 떠줬는데 정관과 편관이 같이 떠면 편관 위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재산하는 거예요. 재산. 이 지지가 좀 물받아요. 그래서 이사주는 금수식신격인데 병정화를 관사를 용신하는 조용신으로 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승 이번에 됐어.